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시장이 2750에서 어제 저희가 껌딱지 장세라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상단도 뚫지 못하니까 변동성이 좀 촉발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좋은 뉴스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네. 뭐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전일 같은 게 강세 배웠다가 사실 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강세 보였다가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미국 시장이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나스닥이 좀 크게 좀 빠졌죠. 2.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5월 FMC까지 연준 지명자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예. 혼돈의 장세, 변동성 장세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나스닥이 과열권, 피로감이 좀 휩싸이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 하락 정도 나와야 된다. 어제 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관련된 이 여성분인데 이분이 또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얘기하면서 매파적인 부분들을 이전보다 더 세게 작년에도 이분이 조금 문제가 좀 있으셨죠. 어찌 보면 매파 발언을 상당히 좀 세게 하는 바람에 그러다 이분이 잠깐 뒷선을 좀 물러서더니 다시 또 마이크를 잡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뭐 증시 자체가 등락 비율은 좀 이제 하락하는 종목이 많죠. 지금 대략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이 500개 종목이 안 됩니다. 그만큼 나머지 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네.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성방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하락하는 종목은 많지만 크게 빠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락 비율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이 마이너스 1%나 2% 내외로만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도 내성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오늘 중국 시장이 지금 이제 청년절 이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죠. 상하이 셧다운 그리고 최신 제조업 지수도 뭐 당연히 뭐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많이 좀 둔화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국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다시 좀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을 오후장에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 간단하게 오전장 매크로적인 관점들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잘 버티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5월까지 긴축 부담은 계속 살아있는 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불확실성 네. 아니면 알고 있는 악재이긴 하지만 5월 중순에 FOMC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전까지는 이런 좀 잘 버티는 장 정도로 저희들이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왜 계속 보세요? 아련하세요? 아련하죠 이제. 네. 왜 아련하세요? 왜 아련하죠? 제가 듣기로는 오늘이 그럴 때도 됐죠. 그럴 때도 됐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가라. 그만 있어라. 네. 뭐 강성호 아나운서도 이제 네. 또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이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승진했죠. 예. 네. 뭐 저기 새로운 아나운서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성호 아나운서랑 이 WS 리프레시를 잡아가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네. 투자 아이디어 네. 뭐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은 반격이라는 내용인데 네. 전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이 이게 좀 닫혀 있잖아요. 박스피라는 얘기도 하고 횡보장, 그쵸. 액티브장. 그러니까 좋게 보면 재밌는 장, 액티브장.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닫혀 있고 박스피 이렇게 보는데 네.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게임주가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 게임주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강한지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경제 매체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사실 게임주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이유가 예. 뭐냐면 많이 좀 잊혀졌었죠. 작년 말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연준에서 긴축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나중에 미래가 평가하겠죠. 뭐 P2E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좀 볼 수 없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어찌 보면 끝판왕 쪽이 P2E 코인 게임주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위메이드 사태가 좀 불거지면서 하락이 좀 가속화돼서
최근에는 사실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소스, 네오지오딩스 이 3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P2E 코인 이 게임주들이 실제로 크게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진 않았어요. 거의 뭐 박스권 한 3, 4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소식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대외적인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뭐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국 정부가 공식 NFT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예, 영국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영국이 최근에 좀 빠르죠. 금리 인상도 먼저 단행하고 긴축도 먼저 단행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NFT까지 발행하는 거. 여러 가지가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연준에서 CBDC 관련된 부분들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특징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룽투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네. 룽투코리아. 룽투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임, 생각나는 게임이 열혈강호라는 게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 게임인데 이걸 이제 리마스터 버전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P2E 관련된 또 이 프로세서까지 접목시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흥행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룽투코리아가 최근에 상승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니까 뭔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통상 이제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이 협력 관계나 또는 이제 P2E 쪽으로 같이 겸사겸사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온보딩이라고 하는데 온보딩을 또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지금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컴투스 네오에이징 홀딩스 그리고 위메이드가 온보딩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그 코인을 바꿔가지고 여기저기로 환전을 한다고 좀 표현하는데 교환을 해서 예. 토큰으로 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훈풍이 같이 빌면서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빠졌지만 네. 지금 뭐 이더리움 이제 결국은 이 P2E에 이 드래그 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더리움이 사실은 기초 근간이 되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이더리움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라간 만큼은 사실은 P2E 그 게임주들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가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이더리움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나스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뭐 겸사겸사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속 뭔가 이런 것 같아요. 못 간 종목들, 소외됐던 종목들 사실 P2E 게임주들이 한 두 달에서 세 달 동안 소외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오늘 좀 보시면 종목들 보시면 윗꼬리 달고 저항대 그러니까 60일 이동평에서 90일 이동평에서 중기 이동평에서 맞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없다. 주도 섹터가 될 수 없다. 당분간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녁 방송도 나가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전참투라고 이제 고수들한테 좀 참견을 받아가면서 종목도 얘기를 듣고 하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이 게임주 3일 이상 가는 거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 사견도 있어요. 이런 흐름에서 근데 게임주들이 요즘 보여주는 모습 보면은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테크니컬 쪽으로 좀 보면은 대부분 네. 지금 윗꼬리 달고 밀려요. 주도주가 아까 네.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시 제2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면은 오늘 같은 날에는 한 10% 이상의 장대 한 봉주 뽑아줘야 되는데 오늘 가다가 말았어요. 지금 보시면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볼게요. 위메이드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위메이드가 그냥 심리를 보시면 되는데 주가 진짜 많이 올랐죠. 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많이 올라갔었고 실제로 뭐 30만원, 40만원 갈 수 있다. 위미스 코인에 대한 가치 부각으로 인해서. 근데 위메이드 자체에 좀 문제가 좀 발생했었고 그리고 실적도 위미스 코인에 대한 자산 가치 빼고는 저조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의 한 3개월 가까이를 횡보하다가 아직도 박스권 상단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좀 뭔가 명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고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드래그 코인이라든지 또는 위메이드 자체가 갖고 있는 위믹스 코인이 있겠죠? 컴투스 홀딩스도 있지 않습니까? 자체 코인들이? 네.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그 가치에도 파생돼서 그런 P2E 코인 게 그 코인들이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정말 지겹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될 수가 없냐면 연준에서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금리 인상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리냐면요. 지금
그 월가 컨센서스가 2.4에서 2.5%예요, 중립금리가. 근데 인플레가 안 잡히면요, 중립금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그렇죠. 2.8에서 3%까지 진짜로. 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코인이 갈까? 이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당분간은. 뭐 나중에 가겠죠. 사이버 물가지수 같은 척도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위메이드가 윗골에 달고 좀 밀리는 모습들은 아, 이게 제2의 영광, 옛 영광을 찾기는 좀 어렵다. 아,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은데 앵커님의 좀 관점도 듣고 싶습니다. 게임. 뭐 제가 좀 정리가 매니저님 얘기 듣고 되는 게 네. 오. 중립금리 2점 중반이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25BP씩이면 8번 올려야 되는 거고 50BP라 해도 4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올해의 얘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주도 세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새로 고침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성장주의 컨셉이기 때문에 긴축기가 구간에서는 오늘 같이 뭐 그동안에 좀 많은 어떤 종목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좀 배제돼서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루 이틀 아까 이제 댓글에서도 한 3일 정도는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못 갔다라는 식으로 어쩌면 게임주는 조금은 고난의 기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네. 저도 그 정도까지 트레이딩이 좀 네, 어려운 것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새로 고침은 어쩌면 좀 주도 섹터로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 아이템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리오프닝. 이번에는 또 하늘길이 열린다. 네.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5월부터는 정말 하늘길이 열린다라고도 하고 네.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도 국제선이 좀 오픈이 된다, 재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진짜 여행 항공주만 갈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리오프닝의 또 다른 선순환의 모멘텀이 될지 이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최근에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아니, 태어나서 가봤는데. 한 번도라고 했길래. 아, 그렇죠. 일단 어쨌든 최근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주도이신 분은 서운하죠. 아, 그래가지고 네. 이따가 한번 소개 좀 받으려고. 아, 네. 근데 어쨌든 제주도를 최근 한 코로나 터지고 나서 2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가려고 하다 보면 코로나 터지고 막 난리였으니까. 그리고 해외여행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제주도로 좀 여행 가신 분들이 더 많았잖아요. 대체 여행지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사람들 많다고 하고 난리라고 아니라고 해서 못 갔는데 그래서 가려고 알아보니까 항공권도 한 10에서 한 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평일 정도 기준으로는. 비싸요. 평일인데 13만 원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봤어요. 이전에는 한 4, 5만 원인가 3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저 지금 5월 중순에 계획 잡고 있어서 네. 비행기 티켓 뽑아놨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저 왕복이 25만 원 나오던데요. 근데 프로그램 다시 새로 들어가시는데 여행 가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요? 주말에 가는데. 아, 주말에요? 예. 아, 알겠습니다. 주말이니까 비싸죠, 당연히. 주말 비싸긴 한데요. 와, 근데 왕복 25만 원은요. 5월달이면 뭐. 네. 한창 그. 그만큼 좋은 이제 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 속에서 항공권 가격은 올라가서 가격 정가를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Q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항공주들을 좀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리면. 예. 지금 유가가 안 빠져요. 100달러, 네. WTI 기준으로 100달러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빠져야 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가가 안 빠진다는 거는 그냥 다른 이유가 다 불필요하고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장기화되는 거는. 그렇게 되고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크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5월달이라고 예측했던 전문가들이 좀 있거든요. 월가에서도. 그러니까 5월달까지 지금 이제 연기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갑자기 또 휴전, 지금 임시 휴전 같은 느낌들 지금 다시 또 전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유가가 좀 제대로 잡히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지만 항공주에 대한 마진도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항공 이용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년 전, 1년 전 대비해서 못했던 걸 이제 하니까 그에 대한 해방감들. 근데 보복 소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냐면 지금은 아니고 네. 이전에 막 항공주들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이 갔을 때가 바로 7월 8월 달 작년에 예. 그때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10월 11월 들어간다라고 처음 하면서 도입됐을 때죠? 예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얘기가 들리면서 그때 사실 좀 잠잠해졌어요 또 그때 당시 네. 코로나 확진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델타 나오면서 델타가 팍 터지면서 뭐 확 또 스퀴즈가 그렇죠. 좀 났는데. 지금 거의 그 근처까지는 조금은 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고점까지.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치를 붙이고 싶어요. 이유가 바로 유가 이 문제가 좀 있겠죠. 유류 할증료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제 예상과 다르게 뭐 LCC 항공, 그 저가 항공 쪽에서는 또 한두 종목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항공 여행주도 보시면 뭐 관리 종목 지정된 종목도 있고 뭐 난리잖아요. 노란풍선 얼마 전 관리 종목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유상증자 맨날이에요. 네. 네. 유상증자라든지 사채 발행이 이미 좀 끝난 기업들은 괜찮아요.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운영 자금 같은 거 이미 좀 땡겨 조달했기 때문에. 근데 안 나온 기업도 몇 개 있거든요, 지금도. 뭐 얼마 전에는 그러면은... 모드투어인가 하나투어인가가 뭐 조금 뭔가 찌라시가 돌아가서 급락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모드투어. 예, 모드투어였죠. 예.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좀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보다 항공에 대한 이용이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미국도? 네. 뭐 델타 에어라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미국이 우리보다 빨리 시작했으니까 빨리 하고 그 국내선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수요를 그쵸.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근데 못 가더라고요. 유가의 영향이 좀 큰가 봅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을 인해서 좀 실적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스케줄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좀 미국에서 주요 그 주요 항공사들이 좀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쉽지 않을 거다. 네. 네, 일시적인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행항공주 이야기 들어봤는데 대표 리오프닝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설레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공항 이제 공항이 좀 공항다워진다 이래버리니까 네. 아 리오프닝 좀 기대는 되는데 두 분이 따로 보고 있는 뭐 리오프닝의 좀 섹터가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의류주들이 최근 많이 올랐는데 네. 백화점 그럼 이제 될 때 되지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백화점.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백화점은 먼저, 네. 실적으로만 보면은 사실은 리오프닝 이전으로 많이 돌아와. 가 있어요. 네, 많이 돌아가 있어서 예. 리오프닝이 재개되면 대려 백화점 가던 그 돈들이 여행으로 빠지지 않겠나 네, 그런 그쵸. 생각이 저는 좀 있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는 제 생각이고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리오프닝 하면은 이 중독과 관련된 것들은 돈을 소소하게라도 지출한다. 중독. 이를테면 뭐 엔터테인먼트 콘서트라든지 카지노 아니면 카지노 네. 카지노는 중독. 저는 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여러 가지 아이템에서 좀 크게 돈 경우에 따라서 큰 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네. 대부분은 사실은 좀 이제 약간 유흥의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카지노 업체들 아니면 이제 그 전문 의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 카지노란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 병원에 많이 못 갔었던 부분들, 그래서 의료기기 내지는 네. 전문 의약품을 담당하는 뭐 제약사들, 요게 이제 진정한 리오프닝 주로서 기대가 아직은 네. 많지 않아서 좀 선순환으로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겠냐. 어떻게 교집합이 다 중독으로 가네요? 중독이죠. 제약. 네. 제약도 어떻게 보면 중독일 수 있죠. 네. 카지노. 그러니까 뗄래야 뗄 뭐 수가 없는 거죠. 해야 네.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도 사실은 피곤하면 좀 수액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네. 비타민 먹고도 안 되면 좀 힘들잖아요. 한 대 딱 맞으면은 한 2챔버 정도 맞으면은 그냥 또 금방 회복하거든요. 한 시간 정도 푹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수액 관련주도 괜찮겠죠. 지금 보면은 뭐 JW라든지 대한약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아직은 뭐 크게 한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은 움직임이 좀 있죠. 예, 그래도 조금 이제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네. 종목들이 툭 튀어서 이제 키맞추기 장세로 가니까 이게 지금 대한약품 주가 차트인데 코로나 이때 막 엄청 하찮 그 환자들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수액에 대한 뭐 이런 증가율 때 올라갔었다가 쭉 빠졌죠. 델타 터지고 나서 델타부터 이제 이때부터 빠지기 쭉 빠졌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거의 주가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딱 그 시절입니다. 네. 딱 그 정도 주가이기 때문에 키맞추기 장세에도 뭐 이런 종목들, 뭐 제이템을 중에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어제도 뭐 엔터 또 애널리스트 분 나오셔서도 얘기도 듣고 했는데 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예.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콘서트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그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일회성인 콘서트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지우시고 일회성보다는 좀 연속적으로 뭔가 이제 하는 콘서트 행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저는 오히려 마진도 좋을 거고 한 번 하면은 그게 또 철거 비용까지 하면 또 돈이 좀 있고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엔터들은 최근에 좀 눌렸고 나올 재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 BTS 하이브의 그 BTS죠. 지금 5월 10일 취임식 때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공연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맞아요. 그 시기에 맞추면 아직도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엔터주들이 좀 고점에서 단기 고점 찍고 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오면은 또 다시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도 저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나올 재료들이 엔터주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종 하락이 나오는 거고 오히려 이 조종 하락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분할매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엔터주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리오프닝 관심주를 딱 제시해주면 네. 아, 요걸 기준으로 리오프닝을 좀 확산해보자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님은 어떤 종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지노. 카지노에서 카지노하고 이제 의료기기. 아, 의료기기. 중독주. 네. 아 저는 근데 이제 국내는 조금은.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국내는 안 보는 게 낫다. 네. 국내는 그냥 안 보는 게 낫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굳이 하신다면 미국 주식에서는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 아, 네. 이게 좀 더 낫다고 좀 보고 있고 어제는 좀 하락을 했지만 네. 네. 성장주가 빠질 때 하락은 했지만 결국은 경기가 회복한다 그러면 매출이 찍힐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카니발이 좀 그 예약률이 좀 폭증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8% 올라가다가 나스닥이 그냥 뭐 쭉쭉 좀 밀리니까 네, 그렇죠. 플러스 2% 마감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용객수에 대한 객실 단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미국에 상장돼 있는 리오프닝이 좀 더 우세하죠. 아, 네,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따지면 국내에서는 저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가정인다면 당연히 면세 관련된 매출이 좀 볼 수 있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뭐 거기다가 이제 카지노도 있으니까 같이 겸사겸사 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파라다이스 뭐또 있고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 그리고 호텔 신라도 있겠고 그래서 네. 뭐 글로벌 텍스프리도 환급 서비스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오프닝에 관해서 평소보다 이야기를 좀 넓게 섹터를 가져가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눈도 좀 시각이 넓어진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신광선 매니저님 PT 오늘도 네. 이제 받아봐야 될 텐데 PT 리오프닝을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아, 아니요. 리오프닝은 아니고요. 네. 아까 국내에서는 크게 뭐 부각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리오프닝 좀 가려면은 좀 세게 치고 가야 되는데 예전 그 작년 6월 7월 같은 모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좀 이제 윗골이 다는 장세잖아요. 맞아요. 뭐 올라 한 4, 5% 올라오면 때리고 나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많아서 그래서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제가 받는 마지막 PT입니다. 아, 그런가요?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만 좀 리뷰를 한번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 볼까요? 어제 상하이 봉쇄령 관련돼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급등 나왔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상하이 봉쇄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무기한 연장됐다는 소식이 또 확정 발표가 되면서 10% 급등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목표가가 4,900원이었는데 한 130원 남겨놓고 좀 떨어졌어요. 그렇다. 아쉽게도. 그래서 고가 기준 한 12% 정도 수익이 날아가 순간적으로 9시 반부터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쉽지만 오늘 제가 리뷰 한번 해드린다고 했죠? 네. 그냥 매도하는 관점. 지금도 수익권이십니다. 아마 어제 이제 보신 분들은. 그래서 지금 그냥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고 이게 좀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나 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한번 돌파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간단하게 리뷰를 좀 마무리하고요. 바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산주 갖고 왔습니다. 방산주. 슬슬 방산주가 과매도권으로 진입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종목명 바로 나오네요. 제노코입니다. 35,200원에 저는 말씀을 제노코. 먼저 드리겠고요. 이름이 참 귀엽지 않나요? 제노코. 네. 바이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방산업체. 네, 방산입니다, 방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성통신 및 군용 통신장비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홍선방직이라고 해가지고 이 통신장비에서 이거 주파수를 이제 맞출 때마다 약간의 조금 이제 AM 주파수를 통상 맞추거든요. FM보다는. 그때 이제 주파수의 그 회선을 홍선을 방지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군용기 그리고 전투 헬기계에도 탑재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일정이 있죠. 윤석열 당선인이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해서 북한 동향 관련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는 다음 주 4월 15일 날 김일성 100주년인가요? 뭐 태양절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방산주들이 좀 최근에 좀 눌렸기 때문에 제노코라는 종목을 설명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잘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39,000원에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2,900원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뭐 내일 시간 되면 내일 한 번 더 리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윤석열 당선인이 평택 미군 기지 방문하시니까 또 북한 관련된 동향을 또 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 좀 보시고 재놓고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재놓고. 뭘 그래 놓고 가십니까? 놓고 가세요. 재놓고. 재놓고. 네. 자, 댓글 좀 읽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리프레시에서 저희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김정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보내기 아쉽다면 오늘쯤엔 신 매니저님이 푸시업 한번 해주세요. 라고 댓글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나지비님께서 댓글 올려주셨어요. 바로. 신 매니저님 못하실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발. 아, 인정? 맞아요. 아,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놓고 갑니다. 네. 저는. 자, 일단은 저는 뭐 이제 아까 뭐 미국 주식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제가 이제 오늘 리프레시를 떠나고 이제 밤으로 가게 됩니다. 수면 상한가 2부가 이제 개설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분 제가 섭외할 거라서 아. 곧 나오실 시간 많이 빼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유일한 인맥이시기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고생하셨고요. 네. 뭐 아예 뭐 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또 한번 여러 가지 아이템을 통해서 강성 아나운서는 또 네.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네. 또 모든 그 무슨 프로그램이죠? 다음 주에 시작하죠? 수면 상한가 2부 9시 반부터 11시 다음 네. 주에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저하고 신광선 매니저 내일 뵙고요. 네. 저기 강성 아나운서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